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주의 정당이 돼가고 있다. 이런 걱정어린 지적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주주의 공당이 아니라 전체주의 사당이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겁니다. 중앙일보 고정의 에디터가 칼럼을 썼는데 그 일부를 제가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결집층, 즉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 특정인의 이 고정표층이 있으면 당장은 소수일지라도 결국은 우세한 여론이 된다. 어느 정도 소수여야 그렇게 되는지 계산까지 해 봤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17%만 있으면 된다. 17%가 그 당을 완전히 쥐락펴락,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버린다.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다수결을 한다고 해도 20%도 안 되는 소수파의 확고한 의견이 나머지 일반 유권자 전체 의견보다 우선시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민주제 아래에서 소수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소수가 친명계의 핵심인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한테까지도 문자를 보내서 나는 당원이다. 당신은 부결했느냐, 가결했느냐, 의견을 표명해달라. 너무 한심해서 문자 보낸다. 다음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이 자신이 본인이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색출하겠다는 거죠. 색출. 색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일단 총구를 들이대고 너는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분명히 알아.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까지도,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중에, 가령 기둥 중에, 기둥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걸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만 빼놓고? 이재명만 빼놓고.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한 사람을 옹립하기 위한 그 가장 단단한 소수가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의심스럽다. 이재명만 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만 빼고 사상검증을 한다. 이재명만 빼고 반동 분자를 색출하겠다. 그래서 인민재판대에 세우겠다. 이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원내 지도부에게도 가결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밝혀라. 이재명만 빼고 민주당 지도부. 가령 뭐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이런 공세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낙연 쪽에 아주 집중 타겟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낙연 본인은 물론 이러니와 친 이낙연계로 알려진 의원들도 다 살생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결의안 사태는 혹시 전라남도에서 시작된 쿠데타 아닌가? 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왜? 거기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뭉쳐져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 또 호남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들, 그 중에서 전라남도. 이 국회의원이 뭐 수도권이든, 지금 전라남도든 상관없이, 이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 42명의 명단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반동분자다. 수박이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재명계 안민석 의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위원회 구성 자체가 친명계로 전부 다 거의 다 채워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당대표 거취를 논하자는 거 참 눈 가리고 아웅 이겁니다. 당원 투표? 이건 역시 이 당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강성 당원들 뜻대로 하자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전 당원 투표 이런 거에서는 당 대표가 거취 계속 자리를 유지하느냐 사퇴하느냐 이런 거를 투표로 하자는 그런 문제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친명계 초선 김용민 의원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넘어오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전부 다 표결을 보이콧하자. 확실하게 전 민주당 의원들은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 하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 체포동의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참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김용민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국회법상에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표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표결은 해야 됩니다. 김용민 의원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갓 들어온 당원들, 매집된 당원들, 동원된 당원들이 모든 것을 당원에게 넘기라! 라고 하면서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일하게 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표가 마음대로 정당을 이끌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공당이 아니라 전체주의 사당인 것이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